네, 16강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종이, 지, 부필, 벼루연, 먹묵, 그럴문, 방방, 넉사, 버두. 지필, 연묵은 문방사우니라. 자, 신습 한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 지자죠. 형성자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음을 나타내는 거고, 우리 이제 요걸 갖다가 보통 이제 실사라고 그러는데, 원래 실사는 요거 두 개가 합쳐져야 이게 실사고, 요거 하나하나 할 때는 요세 가닥을 실로 하나를 이렇게 꼬아서 만든 거라 그래서 요거는 가는실 멱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가는실 멱이라 그러고, 근데 요거보다 더 작은 걸 갖다가 실한 가닥을 갖다가 요렇게 해놓은 것이 요것이 작을 요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실사변은 이렇게 나눠서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자, 이게 원래 요 성시할 때 성시 이신이 뭐 김신이 할때그 옛날 희족 사회의 그 부족 단위가 이제 시인데 이 글자는 원래 한쪽 눈이 이렇게 찌부러져서 눈꺼풀이 납작하게 붙은 형태의 상형자가 되겠습니다. 상형자. 그래서 요거랑 비슷하게 쓰이는 글자가 이제 백성이라는 민자인데 원래 이 글자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눈 모양을 이렇게 뭐 이렇게 칼로 뭐 이렇게 날카로운 걸로 이렇게 찌르는 모양, 날붙이로 이렇게 눈이 찔려서 눈이 좀 멀게 된 형상을 본뜬 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하면은 이제 포로로 이제 그쪽 진나라에 전쟁에서 진나라의 포로들을 이제 백성을 막 잡아와서 노예로 막 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전쟁에 진나라의 백성을 이렇게 포로로 끌고 와서 이제 그뭐 노예로 삼기 위해서 이렇게 약간 고문을 가한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뭐 피지배 민족의 뜻에서 이제 백성의 뜻. 그다음에 이것도 한쪽 눈이 이렇게 납작하게 찌부러져서 그래서 옛날에는 이 종이가 원래는 나무에서 추출이 되는 건데 여기에서 실사변으로 이렇게 쓰인 거 보면은 당나무나 뭐 뽕나무 등그 껍질 등으로 식물성 섬유로 이렇게 만든 종인데 거기 보면 오돌도돌하는 그게 그 돌기가 있는 것을 요 모양처럼 납작하게 짜부러뜨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종이 지자가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부필인데 요거는 이제 대나무 분율자가 합해진 자죠. 그래서 원래 부시라는 것은 이 대나무를 소재로 해가지고 대나무를 소재로 해서 붓도 만들고
책도 그 대나무로 많이 만들었죠. 그래서 대나무로서 만든 붓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멍북. 이것은 이제 회의자가 되겠습니다. 회의자. 흑토와 검을흙. 이 검을흙자는 옛날 꿀뚝이 있는 아궁이 모양에서 나온 자입니다. 상형자인데, 아궁이에서 이렇게 불을 떼면은 꿀뚝으로 이렇게 검은 것이 올라오죠. 검은 거, 끓음. 그래서 검은 검댕이의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흙과 더불어서 이렇게 검댕이 흙을 만드는 재료, 즉 먹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먹은 흙검댕이와 흙을 버무려서 만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형성자가 되겠습니다. 지게호가 방해가지고 음을 나타낸 글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방방 집이 크다랗게 옆에 있으면 가운데 정실이 있고 큰 안방이 있고 그다음에 옆에 딸린 이렇게 작은 방을 의미하는 글자입니다. 작은 방. 그래서 방이란 뜻도 되고 뭐 집이란 뜻으로도 쓰입니다. 집, 방자. 그다음에 버두자. 자, 버두자는 이 형태도 이런 손에 왼손자. 그다음에 요 밑에는 오른손 우. 그래서 버두자는 손과 손을 이렇게 맞잡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벗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자입니다. 벗. 버두자는 이렇게 우 손우자가 또 이렇게 음이 돼가지고 여자는 형성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이와 붓과 벼루와 먹, 이네 가지는 문방. 요새 말하는 문방구 있죠, 문방구. 문방구가 여기서 나온 글자입니다. 문방구의 네 벗이니라. 서로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라는 얘기죠.